네, 이런 가운데 미국 정부는 어제 또다시 무수단 미사일 발사 시험을 강행한 북한을 강하게 규탄했습니다.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키는 모든 도발 행위를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 소식은 워싱턴 정아석 특파원입니다. 조시 어니스트 미국 백악관 대변인은 북한의 중거리 미사일 발사 시험을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키는 심각한 도발 행위로 규정했습니다. 명백한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며 도발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What is clear is that the international community does agree that what North Korea is doing is a violation of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It's destabilizing, and it's something that they should stop doing. 어니스트 대변인은 북한이 도발을 계속할수록 국제사회로부터 점점 더 고립될 것이며 경제적인 압박 또한 더욱 강해질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도 무수단 중거리 미사일을 발사한 북한에 대해 도발 행위를 중지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반 총장은 북한의 미사일 기술 개발을 금지한 유엔의 대북 결의와 제재는 완전하게 적용돼야 한다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스테판 두자릭 유엔 대변인이 전했습니다. 워싱턴에서 SBS 정하석입니다.